첫날 서울역에서 8시경 KTX를 타고 신경주역에 2시간 가량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신경주역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특이한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니 경주의 명승지가 사진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감포항이었습니다. 항구이기 때문에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다를 둘러보니 바다 내음이 가득하고 가슴이 탁 트이듯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감포항 근처의 회센터에 갔습니다. 역시 바닷가에 오면 회를 먹어야 될 것 같아 회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것은 경주 문무대왕릉이었습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왕을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하지요. 바닷가에서 2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릉으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곳이랍니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이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이 동해 나를 장사 지내라 하고 유언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문무대왕릉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무심코 들른 나이프라는 이 카페는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기도 하고요. 바다로 내려가는 길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매장 역시 깔끔하고 바다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서 참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가는 곳은 주상절리 전망대였습니다. 주상절리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분출한 천도시 이상의 용암이 냉각과 수축이 굳어지면서 틈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절리라고 한답니다. 용암은 굳을 때 표면부터 다각형의 균열이 깊은 곳으로 식어가며 커다란 기둥 모양 주상절리가 형성되는데 이때 용암이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주상절리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조성된 파도소리길은 자연이 만든 걸작 주상절리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2011년 군부대의 주둔지를 경주시에서 일반에 소개한 곳이랍니다.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궁과 월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어갈 무렵 동궁과 월지에 가보니 입구에 많은 연이 피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민속에서 연은 여성의 생식을 상징하고 다산, 힘과 생명의 창조를 나타낸다지요. 또한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및 명예의 상징이기도 하답니다. 이제 동궁과 월지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에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지요. 이것은 경주에서 야경으로 가장 보기 좋은 명승지기도 하답니다. 동궁과 월지는 나라의 경사를 맞아 축하연을 거행했던 동궁으로서 문무왕 19년 679년에 세워졌답니다. 월지는 궁 안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군신들의 연회나 귀빈 접대 장소로도 이용되었답니다. 월지는 동서남북 약 190m 규모의 인공 연못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압지라고도 불리었답니다.